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텀캔티한테 복 받으실 거예요. 뭐야 시작했는데? 센스있게 바로 W 여러분들. 튕겼을 때는 미포로 튕겼다. 유성이지만 일을 찍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가야 돼. CS 놓치는 것보다 훨씬 나. 이속 385. 그러니까 만약에 유성 서포터면은 똑같이 유성 들고, 탱커 서포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벽을 좀 더 좋아해요. 도벽 들고, 만약에 난 도벽이 좀 꾸신 것 같다 그럼 직공 들고. 봐봐, 이거 W 찍어서 안 늦은 거야. 이거 만약에 W 안 찍었지? 늦어가지고 망했어. 약간 이런 건 센스. W 쓰고 바로 켜야 돼. 그래야 이제 순보가 바로 터져서. 쟤는 근데 내가 W를 찍은 거를 뭔가 모르는 것 같은데? 무빙이? 이게 이래서 좀 편한 것도 있어.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은 제라스가 Q. 왜냐? 슬로우 맞으니까 개꿀. 라인전 개사기. 유성이랑 만화순환 팔찌 있을 때만 딱 센스있게 요거 쿨 잘 봐야 돼. 요거 자, 제라스 이제 Q 돌았을 거야. 그지? 이 한번 찍어주고, 자, Q 써주고, 미친 질견.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는 번외편. 에코가 쌉고수. 딱 봐도 왔다고? 이거는 번외. 이거는 고수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렇게 온다? 죽어야 돼. 레드상 캠프. 근데 되게 싸가지 없네. 딱 봐도 온 건데. 너 뒤졌다. 뭐야 이거? 처치했습니다. 멋있는데. 아 제발 대포 경험치. 와 이게 안 먹어져? 쌉주작. 안돼, 저런 킹킹은 원래 한번 죽어줘야 돼. 왜냐면 어쩔 수 없어. 저런 것도 안 죽어주면 노양심이거든. 죽어줘야 돼 원래. 와 이거 다이브를 해? 적을 처치.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돼, 스펠 안 쓰고 죽어서 괜찮아요. 상관없어. 왠지 잘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자크 홍 지린다. 저거 큐 그냥 당기니까 뒤지네. 자, 이래도 라인전 이겨 괜찮아. 미포가 또 복귀가 빠르잖아. 라인 복귀가 좀 자야 오는데 한 세월. 봐봐, 롱소드 고작 하나 더 사왔어. 하지만 그 롱소드로 다 못 이겨. 한참 돌려주고. 인연 타라 대포 먹고. 구성 돌았고. 잡지마. 아 근데 기분 너무 나쁘다. 이거씨 에코가 근데 잘 찌르긴 했어. 솔직히 만약에 저 3렙갱 안 왔잖아? 진짜 게임 터졌는데 저 친구 잘 찔렀어. 마순팔팩 무섭긴 하다. 저 자크가 나한테 뛰면은 내가 굉장한 위협을 받겠지? 아이디부터 킹자크지네. 유성 돌았다. 유성 돌려주고. 뭐가 왔어. 또 왔어. 에이스 견제 싸보죠. 이게 내가 진짜 하면서 느꼈거든? 방송 키고 부캐하잖아? 그러면 갱 존나와. 진짜 뛴다. 그렇지, 꼬리 칩니다. 엘리스 딱 픽 찍었거든? 어떻게 하... 갑자기 왜 빼는 거야? 뭐야? 너네 혹시 보고 있니? 아, 다이브는 아니지 않니? 친구야? 아싸! 볼러! 게이다! 이걸 이렇게 설계한다고. 당신은 고수. 자, 제도 왔거든?
자, 얘가 W로 올 거야. 그러면 피하고 센스 있게. 와, 진짜 싸보졌다. 조질 뻔했다. 와, 클레드가 이걸 만드네. 보스인데? 내가 보지 못한 각을 봤다. 진짜 지렸어. 클레드 인정. 어, 또 가? 또 가? 그래, 난 이제 널 믿어. I believe. 와, 존나 잘해. 저 친구 존나 잘해. 개고수야 진짜. 메알고수인데? 자, 궁으로 빨리 클리어. 여러분, 이럴 때는 가차 없는 거야. 빨리 밀고 가는 게 짱이야. 집타임. 클레드 형 너무 잘해. 인정한다. 레알 쌉고수. 개고수인데? 난 뒤로 안 가급이야.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이거 팔아. 그리고 좀만 기다려. 도란링 필요 없어 이제. 템이 나오면 가감없이 팔아. 그리고 여차피 라인 복귀 빠르기 때문에 요무 키고 달려. 미쳤다. 7분 요무. 레알 미쳤다. 문제 없어. 이거 그 이 세 개까지만 찍으면 돼요. 이거 유성 미포 할 때 이 세 개까지만 찍어. 이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큐 선마하면 돼요. 아유, 큐 왜 써 여기다. 근데 이거 나 제압이어서 아마 지금 에코가 이제 나 노리러 올 것 같은데. 어허허허허허. 봐봐. 에코 왔나? 빠르게! 너보다 빠르게! W 돌렸어! 카! 나 솔직히 방금 에코인 줄 알고 좀 쫄았어. 너무 이지하다. 역시 유성미포. 근데 클레드 형이 솔직히 너무 잘해. 미쳤어. 근데 쉬워 보이지 않아? 여러분 딱 봐도? 진짜? 존나 이지하잖아. 뭐 알아야 될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이만 쓰면 라인전 하는데 딱 조심해야 될 거. 아까 3렉갱. 예, 여러분들 그 조심하라고 제가 보여준 거예요. 아, 통영님 팬카이 감사합니다. 어허, 에이스 견제 또 오네. 자, 신발까지 나왔고. 자, 톱날 단검 하나 더. 이 미퍼가 또 좋은 게 라인 복귀가 너무 빨라. 아, 애쉬는 오히려 좀 어려워요. 애쉬는 좀 어려운데 미퍼는 그나마 좀 쉬워. 쉬운 편이야. 애쉬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궁도 잘 맞춰야 되고 완전 뚜벅인데 얘는 라인 복귀 빠르잖아. 일단은 존나 빨라. 지금 보면은 요무가 이제 전투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동 속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라인 복귀가 450. 거의 람보르기니급. 존나 빠르지? 이러고 한번 죽으면 뭐 어느 상황이나 똑같지. 죽으면 궁 깔끔하게 잡아주고 이거 타주고 잘 궁 쓰면 큐평 GG. 소 이지. 적팀은 나의 엄청난 그 패스함을 따라오지 못해. 왜냐? 현실에서는 느려 터졌지만 게임에서는 내가 아니거든. 소 이지하지. 이건 현실 세계가 아닌단 말이다. 치도록 달려오는데 이게 보면은 나락정 같은데도 미포랑 이제 바루스 막 애쉬 많이 나오잖아. 존나 쉬워서 그래. 이거는 어려울 수가 없어. 나락정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아, 절대. 자, 터주고. 이거 뭐 피하면 뭐 미포 뭐 이도 피하기? 자, 이제는 큐도 쎄. 맞아볼래? 안 죽었는데? 미친 큐. 자크가 뛴다. 그러면 그럴 때 누굴 때려야 되냐? 바로 빠진 척 연기 메소드 연기. 나 쫄았다. 이속조합 잡아주고 지는 척 해주니까 또 좋다 하고 또 달려와가지고 오는 거 봐. 아, 미안. I'm sorry. 왜 그래? 이렇게 화가 났어. 제드가 오네. 나 먹고 싶냐? 내가 좀 섹시하긴 하지. 일로 와봐. 나 지금 천원이다. 천원 친구야.
네가 아무리 제드라고 해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맞지. 자, 쟤들 일로 돌아옵니다. 무조건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면 제가 진짜. 네, 당연히 안 돌아오죠. 아, 잠깐만요. 나저 농락 당하는 것 같은데? 너킬안 줘? 여러분들 이런 거는 풀 쓰세요. 왜냐? 우리 팀 제나 스킬 주면 안 되니까. 어? 그리고 블루까지 있었어. 너무 이지하고. 직 간다. 야, 근데 왜 게임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비벼질 것 같냐? 자, 이렇게 졸라 잘 컸을 때 해야 될 플레이 뭐냐? 바로 초식에. 왜냐? 적팀 제드, 캐넨, 에코, 자크. 미친들밖에 없어. 한번 살아야지. 감히 서포터가 킬을 먹는 거는 물론 가능하긴 해. 하지만 내 플래시 이게 사실 원래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잘 컸을 때는 플래시 아끼는 게 일이고. 까비. 뭐야 이거. 미쳤나. 플래시 쓰면 어쩔 건데. 친구야, 한입 먹으려고 하지 마. 건설의 상인이야. 미쳤어. 데미지 봐. 쳐주고. 구성으로 딱 때려주고. 얘네 어딨어? 미드, 바텀에 한 명씩. 자, 잡아줘. 이 근거는 뭐였냐? 딱 탭을 내가 순간적으로 눌렀거든? 하지만 잠깐만, 에코가 오니 혹시? 여기까지 알았지. 자, 진짜 방금 어? 바텀에 제드 보였고 미드에 뭐 보였어? 에코 보였지. 그리고 캐넨이랑 자크 죽어 있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다이브. 어? 순간적으로 탭 누르자마자 판단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버릇없는 자식. 잠깐만, 그만 죽어. 적팀 좋아, 무서워. 근데 제드 캐넨 에코 자크면 무서워. 나 잠깐 혹시 오니? 예스. 불안하다. 내 무게감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지? 뭐지? 이 엄청난 무게감은? 내가 한 번이라도 죽어버리면은 게임이 박살날 것 같은 이 기분 뭐야? 나만 느끼나? 느껴지죠? 이 영악감. 뭔가 이 게임 질것 같아. 집중한다. 죽으면 안 된다. 물론 딱한 번까지는 죽어도 돼. 원래 여러분 제가 몇번 죽으라 그랬어. 라인전 할때한 번, 한타 할때한 번. 남자는 총 게임에 한 번, 세번 죽는 거예요. 세 번. 세 번까지 인정. 우리 너무 따로 논다. 제라스 오더 미쳤고. 그래. 뭉치자. 미드 포탑부터 깨자. 여러분들 게임의 핵심은 미드 1차야. 미드 1차를 먼저 깨야 게임이 돌아간단 말이지. 아, 대회는 아니지. 대회는 솔랭이랑 다르지. 솔랭은 어쩔 수 없이 비벼져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 거야, 그지? 솔랭은 비벼지기 싫어도 비벼져. 자크만 조심하자.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옆에서 이니시 거는 거, 물론 캐넨도 조심해야 되고, 에코 조심해야 되는데, 쟤네는 보이면서 들어오는 자크는 안 보이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분명 여기서 점프를 뛸라 할 거야. 야, 타워를 치면 뛸 거란 말이지. 그럼 조심해야죠.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 여기서 뒤에서 바로 공강, 미친 공강. 여기서 큐로 마무리 깔끔하게 제드까지 마무리해주고 힐까지. 크으, 존나 깔끔. 미쳤다. 완벽한. 멍청하게 저거 때리러 가면은 안 되는 거야. 먹어 먹어. 너 그 시야 수집 아니야? 나 먹어? 땡큐. 다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서 하니까 딱 보이죠. 자크 뛰는 거 딱 보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어? 위험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겼으긴 했을 거야. 근데 변수를 주지 않는 거, 어? 제일 중요한 점. 자, 이제는 구권 하나 써야지. 돈도 많이 벌었겠다. 나이키 걸로 산다. 김필자오대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몇 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1900원이야 아마. 그래서 이거 먹게 핑 찍어. 이포는 집타임 늦게 잡아도 돼. 왜? 존나 빨라서. 자, 핑크 하나 받고 핑크 팔면 딱 나오네. 굿. 완벽한 템트리와 완벽한 운영과 완벽한 딜링, 완벽한 포지션. 그 하나 흠잡을 게 없었어. 딱 하나 있었다면 바텀에서 3렉갱을 당했다는 거. 그거 조심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알죠? 자, 초식에 나왔고 두 건 나왔어요. 근데 유성 미포의 쌉 단점, 바론이 졸라게 느려요. 바론 진짜 하루 쟁일 때로도 안 죽어 이거. 그래서 좀 우리 팀이 좀 딜러 없을 때는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에티브 세게 절대 안 빡세요.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초식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1번 3번은 안 써도 돼요. 아, 너무 쓸 게 많아요. 1번 3번 안 써도 돼. 막말로 그냥 초냐만 잘 써요. 초냐만. 우리 팀 조합이 아니라 유성 미포가 그 바론이 느리다는 거예요. 자, 자크가 안 보이죠? 그러면 복원 하나 써줘. 자, 바론 아직 안 나왔고 케넨이 오만하게 나와있다. 오케이. 0킬 3대트 031. 우리집 전화번호지. 우리집이 김포거든? 올라와봐. 너 어디 살아? 뭐야, 너 이렇게 약해. 자, 자, 라인 밀어주고. 자, 포탑 뭐 남았어요 여러분? 딱 봐봐. 맵 봐봐. 맵 봐봐. 딱 맵 봐. 지금 맵 봐. 자, 가자. 레드 뜨잖아. 레드 뜨는 쪽, 버프 뜨는 쪽 딱 정글 텁니다. 왜냐? 오픈이니? 오픈 빨리 할 건 빨리 해라. 불안하니까. 그리고 구건 써줘. 친구들 나갔네. 내 미포에 지려서. 이랬는데 숨어 쉴 수도 있어. 맞아. 이게 한국인들이 오픈을 잘 안 해. 그러면은 죄다.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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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하위 나이스 미쥬. 방금 봤어요 큐 데미지. 자, 궁까지 미친 딜. 너무 쉽다. 어? 뭐 왜 죽었어? 라인 밀려주고. 존나 세죠 당연히. 이 정도 컸는데, 이 정도 커서 약한 챔피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 느리지? 어, 빠르네. 어씨, 기분 존나 나쁘네. 일로 와봐. 좋은 거 샀다. 앞으로 들어올 거지. 너 궁 쓰고 나였으면 들어왔다. 개쫄보다. 진짜 심하다. 타워 타워. 여러분, 난 이게 쌍둥이 있을 때만 번갈아 치는 게 나은 것 같지? 원래는 그냥 치는 게 나은 것 같아. 어, 킬딸의 시간. 이런 거 즐겨야지 또. 난 얘가 너무 띠꺼워. 아, 죽었니 혹시? 원래 여러분들 이거 롤할 때 킬딸의 시간 가져줘야 돼.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끝내. 야야야야야야야. 오, 예스. 자, 유성 미포 미쳤죠? 그니까 우리 팀이 원거리 서포트 하면 유성하고 근거리 서포트 하면은 도벽 드세요. 근데 저는, 그니까 도벽 직공 둘 다 괜찮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유성 갔을 때는 이제 방관 템트리 가고, 도벽 갔을 때는 이제 저는 정수의 임피 이렇게 가주는 편입니다.